시사는 하고 댕기나. 드디어 가슴 떨리는 수요 반점 계좌인 날이 왔다. 가슴이 뛰는구나, 가슴이 뛰어. 황주방장! 예, 장주방장! 아유, 예,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에이, 찬이야! 찬이야, 찬이야. 찬이야! 저, 여기 있어. 됐다, 건나! 개업 준비 완벽하지? 예. 자, 오늘부터 힘차게 뛰어보자! 준비됐나?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근데 개업날인데 어째 손님이 한 명도 없을까? 제가 사장님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사람 많고 돈 많이 몰려있는 신도시 가자고 몇 번 그랬습니까? 에이, 황주 방장님 자꾸 사장님 꼬시지 마시라니까요. 신도시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사장님, 그래도 우리 뭐 분수에 맞게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장주방장 예. 말이 맞다. 돈이 있어서면 진작에 신시가지로 갔지. 그 아파트 대출로 풀 땡기면 되죠. 누구 집 담보로 잡을래? 아, 참. 그렇고. 네, 전단지 제대로 뿌렸나? 아, 그럼요. 그런데 와,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는 말이다. 아유, 그렇게 손님 없다고 달달 볶고 그럴 거면 어제 개업하지 그러시오. 죽이, 야, 이리 안 오라! 아, 왜요? 아파트 상가 학급시 골고루 빠진답시 뿌려라. 전단지 확인했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확인했어요. 이거 내가 진짜 더러워서 때려치든가 해야지. 아이고, 어디 그냥 돈 되는 땅이나 보러 갔다 와야겠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돈 없어요. 거지예요. 누가 모르나. 예. 자, 우리라도 힘 모아서 힘차게 예. 한번 달려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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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돈을 구경도 못해봤지만 그 계약서에는 세운 돈보다 그 액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아 이게 내 돈인가 보다. 꿈인가 생신가 했죠.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처음부터 이런 사기치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사실은 더. 네, 사장님! 어, 그래. 사장님! 어, 선생님, 제가 배달 갔다가요, 사장님? 야, 우리 수요반전, 어? 이거 시사 요리에 딱 좋은 재료가 여기 딱 있어서 제가 가져왔잖아요. 아, 이거 방금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또 들고 오셨네. 아니에요, 주방장님. 이거 돈 좀 구릴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요즘 핫하대요. 이 내용을 좀 보세요, 뭐, 그러면. 잘 봐요. 인구가 12만 명. 평균 연령 32.7세. 아, 자꾸 들여다보지 마시라니까. 그렇지. 그래서 준비했어. 돈 낸다잖아. 아, 여기 봐봐. 내가 딱 준비해 왔다니까. 야, 여기야? 야, 여기 와 안전모나간데? 어? 이 일대가 다 상가야? 아, 여기 상권 진짜 좋다. 어? 교통 좋지. 어? 주변에 막 이게 상업시설도 많지. 야, 역시 최적 입지 최고 선택. 큰 여기네.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뭐야 이거? 어? 이 시집이 이때 이 시집이 이 건물 이거 맞는데 이거 이. 어? 아니 왜 이렇게 썰렁해? 어? 폐점이라니 이게 뭐야? 아니 계세요? 어? 아니 장사 안 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 그런 거야? 야 이거 뭐야? 오픈한 지 얼마 됐다고 이거?
이게 뭐야? 그래 여기 아시아 최대 미용실도 있었는데 여기 건물 사정으로 인해 일시 중단? 그걸 보면 대단히 세련되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 다 지어졌는데 이게 뭐야? 그래 여기 다 아시아 최대 미용실도 뭐 있었는데 여기 건물 사정으로 인해 그러게. 아 허망하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소화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시도 있고. 이거 더 좋은 말이야. 저 제가 가져온 거 저기 있잖아요. 슈퍼블루 이거 어디 간 거야 이거? 어? 아니 막 건물을 짓다 말았더라고요. 어? 우리 딸이 아니, 그렇게 가져가지고 저렇게 당황해 놓고 지금 이거 들고 오신 거예요? 이거 들고 오신 거예요? 이거 어디 간 거야? 아유 안 되겠네 이거. 어?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보러 가야 가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 눈 깜짝할세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저게 저희가 작년까지는 초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추석 전이었나 언제였나부터 점점점 소문이 하나씩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올 초에는 완전 아예 문 닫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무실 지나가다가 티켓 들고 신뢰하시는 분도 여러 봤고요. 건물 힘들신 그 회사 사장이 돈 들고 도망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정말 서점도 있고 엄청 큰 규모의 상가였는데 아주 그냥 텅텅 비었네요. 네, 안에는 지금 인테리어를 다 해놨네요. 그러니까 입주한데 공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인테리어하고 장사를 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또 푸드카페 12층, 13층은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박호주 미용실, 5층에 키즈카페, 6층, 7층은 이제 스크린 골프장. 9층, 10층, 12층이 이제 CGV관하고 이제 푸드카페. 12층, 13층은 이제 웨딩, 그리고 뷔페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준공된 지 1년이 넘으면서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렇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꿈의 공간이었네요.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이제 우리 분양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입점이 안 된 층들도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요? 첫 번째는 위치, 두 번째는 CGV가 이제 입점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고 저 선택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은 존 DNC가 이제 학정이자 8%에서 9% 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준다라고 해서 그 세 가지를 믿고 제가 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전국에 뭐 한샘부터 약간 500개 넘게 업체를 미팅을 했는데 월세 때문에 안 들어요. 월세가 너무 비싸가. 그리고 일단은 건물을 살리자. 살리갖고 일단은 옆에 보면 다른 사람들 안 들어오겠나 싶어서 뭐 3층 뭐 골프 뭐 이런 다 때려연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그냥 만든 거죠. 쉽게 말해가. 아니 뭐 그래 이어가고 거기에 저 인테리어비만 해도 100억 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운영을 막상 하고 나서 1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했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월세를 그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회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죠. 그럼 계속 그 돈이 나가는 거예요. 대표가 이제 무리수를 둔 거죠. 처음에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좋은 DNC라는 그 회사는 저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뭐 저를 포함한 모든 임대인들이 이 좋은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너무나 치가 떨리고 싫어서 거의 두 달간은 뭐 잠을 못 자는 상태입니다. 뭐 저를 포함한 모든 인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네요. 이게 네. 막상 가보니까요. 네. 정말 황무지 같은 느낌. 그러네요. 뭔가 삐까뻔쩍한 그런 건물들은 있는데 그 일대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죠. 빨간 글씨로 임대 임대 임대만 붙어 있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정관이 대박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약간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면 조금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통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얘기하기로 상가 건물 수익이 한 보통 2, 3% 됩니다. 지금. 많아야 4%. 예. 근데 여기는 지금 9%를 준다는 거예요. 두 배 넘죠. 네, 그렇죠. 그것도 또 확정 수익으로 뭐 준다.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주방장님. 구석은 있습니다. 네. 확정 수익, 수익은 알겠어요. 그런데 확정 수익 9%다. 이게 도대체 어떤 확정 수익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연이 있고 월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간 확정 수익이라 그러는데 보통 한 9만 원. 그러니까 월로 나눴을 때 1, 2만 원. 그러니까 은행에 주는 그런 대출 이자보다 은행에 주는 그런 이자보다 네 배나 다섯 배가 많다는 거지, 지금 이게. 그럼 내가 1억을 다 그렇지. 투자를 했어.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한 달에 뭐 얼마를 주거나 그렇지. 그럼 1년으로 따지면 나한테 900 900만 원을 주는 거지. 아니, 근데 그거를 계산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이제 세를 들면 그 세든 사람이 돈을 그 이제 임대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그거를 조언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든 사람이 없어도 그냥 주는 그 세를 계속 자기네들이 준다는 거예요. 조언해서. 공실인데도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언이 분양을 할 때 분양이 덜 분양이 분양을 하면서 임차인이 없을 경우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른바 그 확정 수익이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누가 오든 안 들어오든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신 있었다는 거죠. 봐라. 은행도 들어왔고 그리고 뭐 영화사도 들어왔고 그리고 봐 부산에 한두 개밖에 없는 큰 뭐 문구점도 들어와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 너희도 분명히 네 상가도 분양될 거다. 100% 된다. 누구나 다 믿게 그렇죠. 되죠. 안 되면 내 책임져 줄게. 근데 여기서 지금 9%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좀 의심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의심이 가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줄곧 다섯 번 여섯 번씩 상가를 분양해서 완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완판을 통해서 기존의 투자자들한테 그만큼의 수익을 좀 줬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가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할 리가 없죠. 그 이전에 지어놨던 건물까지 그 일대 전체가 좋은 슈퍼블럭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야, 좋은 슈퍼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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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다가 이렇게 건물을 깔아놨는데 누가 안 믿냐고요. 안 믿지. 아마 부산에는 그런 데가 없을 거예요. 특정한 시행사가 한 신도시 자체를 전체를 점령해버리는 사건. 이 사람이 분양 완판을 했고 성공 신화를 냈다는 언론 홍보, 신문, 방송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르이어 돕기 많이 하고 지자체에 있는 각종 행사, 체육 행사에 빠짐없이 나와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입고로 이 지역 내에서는 삼성과 같은 미다스의 손이 됐던 거죠. 분양을 잘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런 것으로 자꾸 개인의 어떤 신화를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게 해놓고 실제로 그렇죠. 확정 수익이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대표 입고로 회사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징을 향상시킨 거예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준 거죠. 뭔가 좀 냄새가 나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양 대행사인 조은이 주겠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좀 구분하고 가야 돼요. 시행사 시공사, 분양 대행사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약간 사람들이 헷갈려요. 시행사는 공사 땅을 매입해서 분양 완료하고 인허가까지 완기 등기부등본까지 쳐낼 때까지를 책임지는 사람이 시행사고요. 총괄. 그래서 총괄이죠. 총괄. 그다음에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조은이라는 데는 분양 대행업체예요. 그런데 이 분양 대행사인 조은이 돈이 좀 부족하겠죠. 영업하고 하는데 그렇죠. 더 많이 이익을 얻어야 되겠죠. 그 빨리 얻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하고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은밀한 거래? 네. 당신만의 혜택이라 하는 거. 사모님에게 이거는 진짜 VIP만 주는 이런
플랜이 있는데 앞전에 한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그것도 권유를 받죠. 실직을 하고 나면은 좀 한 침울해집니다. 아니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마당에 감당 부장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삽니까? 뭘 그래 그렇게 뭐 고생하고 삽니까? 뭐 이 투자해가지고 1억만 투자하면은 1년 만에 뭐 3천만 이렇게 바로 끊을 수 있는데 3천만원 딱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까 대회 현장 가가지고 거의 뭐 1년치 파기 수당이라 이런 이야기 또 들으니까 딱 솔깃하더라고. 저게 정말 약간 전형적인 좀 스포핑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당신한테만 이 특혜를 준다. 띄워주는 거죠. 안 통해. 그러면은 아니 왜 그러고 사냐 또.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러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 그런다고 저렇게 거액을 그 투자를 갖다가 그때 핵가닥 넘어가서 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기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넘어간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은밀한 거래를 한 거죠. 저희가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은밀한 거래. 그래서 투자 약정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면은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배달 갔을 때 거기 가서 가져오고 이게 있더라고. 아마 그 은밀한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닐까 이거? 투자 약정서. 투자 약정서. 요걸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래요.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어. 이게 뭐야? 수익금 을이 납입한 투자금의 35% 비율을 범위해서 잔존 투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투자 수익률이 35%에서 40%를 준다? 말은 됩니다. 문법은 안 틀렸어요. 문법은 안 틀렸어. 우리 IMF 이전에는 보통 15%, 10%까지 줬다는 사례는 있는데 최근에 은행 이자가 2, 3%인데 이렇게 줬다. 그리고 심지어 1년 또는 1년 반 기간도 길어서 5년까지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은 투자 약정서에 보면은 조금 곤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유사 수신 행위 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돈을 끌어당기는 거, 투자를 받는 거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무리하게 책정했다는 것도 문제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못 지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입장에서는요. 과도하게 수익률을 주겠다는 거는 나중에 사고가 혹시라도 생길 경우에 그 뒷책임을 누가 감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없으면 이거 굉장히 큰일 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아마 작년 여름 이후로 조정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대출금 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한을 받는데. 그래서 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부분. 이 공간은 예 여기가 이제 좋은 DNC 집무실 사무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DNC에 자기들 모든 이제 뭐 경영이라든지 자금 집행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좋은 DNC 청간 우리 신도시 이제 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인데 여기 자기들이 사업을 어디서 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네. 그 6개월에 뭐 30% 뭐 40%짜리 뭐 이래 들었거든요. 네네. 물론 급해서 당장 뭘 어떤 거 메꾸고 뭐 저거 걸려서 하면은 메꾸려고 충분히 이해는 한편으로 하는데 그걸 당장 해결도 못하면서 그거는 지금 정말 잘못된 건 맞거든요. 그럼 100%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나도 월요일까지 40억 만들 테니까 여러분도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걸 적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했다간 다 죽습니다. 각 부서에서 최대 얼마까지 조달할 수 있을지 적어서 내십시오. 작년에 투자 규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을 거예요. 기존 투자자한테 돈 줄 수 있는 돈이 막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아마 돌려막기 한다고 힘들었을 거예요. 네, 이게,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된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류의 사기 수법들이 네. 좀 많았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처음에 그 돈을 따박따박 받는 분들이 네.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을
설득을 하겠죠. 뭔가 혜택을 주듯이 야 그러니까, 이거 너만 알고 있어. 그렇지, 내가 그렇지. 벌써 몇 달째 받고 있어.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이게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면서 큰 돈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는 범죄 1순위가 절도인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사기 공항이라고. 그렇죠. 우리 여기 주변에 보면 100명 중 한 명이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게 정관이 사실 우리 바로 그 같은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해운대와 우연이어 있죠. 네, 한 달이 건너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이거 기전경찰서에서 한 조사한 게 740억이에요. 피해액이. 근데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합산한 금액은 2천억이 넘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집계조차도 넘어서는 그러니까 2천억이 넘는 피해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네네, 데이터가 안 넣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굉장히 대형 사고입니다. 세상에나 참 이거 2천억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저는 무리해서 지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분들을 좀 피해자로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사실만 해서 이렇게 35% 40% 이렇게 수익 준다 그러면 저라도 산업에 팔촌 돈 다 땡겨갖고 돈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잠깐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예. 이 투자 약정서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 없이 정말 정당한 건지 제가 그래서 변호사님을 만나고 왔다니까요. 또 문구에서 보면 이러한 30% 45% 비율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 수치만 강조해서 설명하지 이 비율의 범위에서라는 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이 문구대로 해석하면 30% 비율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면 최고치를 30%로 정한 거지 그 30% 이내에서는 10%가 될지 5%가 될지 얼마의 투자금을 지급한다는 게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믿을 게 못 되네요, 이것도. 어? 친구가 아니, 친구가 저런 계약했으면 저한테 진짜 사대기 맞았어요. 뒤통수. 자, 1억 넣으면 3, 4천을 갖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투자 여건. 그걸 갖다 과연 투자자들이 믿었단 말입니까? 믿었다면 과연 뭐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전형적인 우리 사기 수법 중에 폰지 사기예요. 폰지 사기? 그건 폰지 사기. 뭔 사기예요? 그 찰스 폰지가 1919년도에 미국에서 우편 판매 우표를 판매하는 거를 좀 법을 해가지고 사기를 친 건데 첫 번째 한 사람들한테 수익금을 줘요 정상적으로. 네네.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그렇죠. 우와. 제대로 된 수익 구조가 있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돈이 더 들어오겠죠. 그렇죠.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나서 어느 순간에 펑 터지면서 갖고 날른다? 나르는 거죠. 나를 수도 있고 뭐 사라질 수도 있겠죠. 쉬운 말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미끼를 던져가지고 돈이 쌓이면 그걸 돌려막기를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주다가 나중에 돈이 많이 쌓이면 이거는 전부 다 내 거다. 그렇죠. 아마 조은도 그랬을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투자 규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을 거예요. 1대1로 개인한테 그냥 친구한테 입금하듯이 이 좋은 대표나 뭐 건축주나 이렇게 또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아, 개인 구좌에다가 돈을 갖다가? 그게 가능해요? 왜 믿지도 그러면은, 않고? 그러면은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쓰든지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런 선분양 사분양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좀 유념해야 될 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건물이 완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등기부등본이 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있죠? 시행사가 이 소유권을 쥐고 있거든요. 네네. 이 상가 주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관계를 할 때 영업 사원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시행사랑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를 먼저 체크해봐야 됩니다. 영업사원과 계약을 하면 안 되죠. 당신이 건물 그렇죠. 지었으니까 그렇죠. 건물 주인 나와봐. 그렇죠.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그 임차인과 대면으로 확인하면서 나하고 임차인과 시행사가 3자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계약금을 누가 이제 보관하고 있느냐. 네 번째,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분양되고 있는 시세 자체가 마린시티나 해운대 센텀 지구보다도 좀 오피스텔 가격이 좀 비싸요. 네네. 많이 비싸요. 지금 그래서 그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계약 금액 100만 원이면 나중에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거죠.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이 그렇죠. 전체 대금의 10%가 상식적인 금액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 이상으로
계약금을 납입을 했는지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뭐 어떠한 시설을 한다 했을 때 좀 전문적인 시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원이 확실한지 의사면 병원을 한다 그러면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인 건지 바지를 세워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농락하기 위해서 기만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실제 물건하고 예. 그 임차인을 그렇죠. 갖다가 신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라. 그래서 영업사원 말만 100%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고비가 예. 이 영업사원하고의 예.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죠. 절대 피해야 되고 이 사람 그러니까.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이 영업사원이 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호소로 해서 자존심을 막 다치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선임대 분양에 대한 계약 조건의 다섯 가지는 꼼꼼하게 우리가 그렇죠. 따지어야지 실패를 안 한다. 예, 황주 방장이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수록 사실은 한 개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수록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여기서 견제하고 그렇죠. 이 사람의 허락을 득해야 되고 3자 4자가 우리가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도 만드는 이유가 개인 사업자하고 다르게 법인은 반드시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만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도 개인한테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앞으로 혹시 그런 거래를 하시게 되면 황주 방장님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이런 분양 사건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영업사원과 만났을 때 영업사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자기만 믿어라. 선생님한테만 특별 혜택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좀 마음도 아프지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이런 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황 주방장은 거의 사기 사건이다라고 확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은 대표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사실은 기장 경찰서에서 이 대표를 불러서 몇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사기 그리고 두 번째가 유사 수신 행위에 관련해서 이 조은 대표를 불러서 지금 네.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서민들이 이런 데 투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출금 받기 힘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여기에 투자한 분들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의외로 보니까요. 아주 이 정보력도 있고 좀 똑똑하다고 흔히 얘기하는 네.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학력에. 네. 고학력에 뭐 변호사, 교수, 세무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허이. 이게 제가 재밌는 그 실험이 하나 떠올랐어요. 네. 그 솔로몬 해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사회심리학 실험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선을 세 개를 끊습니다. 그 길이가 다른. 그래놓고 옆에다가 ABC가 있으면 C하고 똑같은 선을 그어요. 그래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이 선은 ABC 중에 어느 거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속으로 아니 뭐 바보 취급하나? 당연히 C인데. 근데 맨 앞에서 대답한 사람이 아니 A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하는 사람도 아니 딱 보면 A잖아요 이렇게 해요. 점점 내 차례가 다가와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A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네? 그렇죠.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앞에서 대답했던 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전문가인 사람일수록 더 신뢰를 쉽게 속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에서 대부분이 마지막에 C인 걸 알면서도 약간 말을 더듬으면서 A랑 같습니다. A인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저는 이분들이 그 절대로 현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름 자기 전문 지식이 있고 똑똑하신 분인데도 이런 분위기에 한번 휩쓸리면 우리가 흔히 군중심리라고 하는 그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다가 썼어요. 지금. 맞아요. 주방장님 저는 예전에 아주 제가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 투자할 돈도 없지만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받을 때 그 예. 권유를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사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교수님도 투자했고 변호사도 투자했고 그런 사람도 투자했다. 저는 이런 교수 얘기는 아니야, 변호사보다 공인중개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그것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깜짝 놀래요. 진짜 무슨 얘기예요? 진짜 그분들이 가장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인생이 한 방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믿어요. 로또 있잖아요. 로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방을 믿죠. 한방을 많이 믿어요. 요즘 같은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작년에는 비트코인 많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1년 뒤, 10년 뒤가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한 방을 너무나 좀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뭔가 나한테 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신도시하고 맞물리면서 자꾸 이런 사건들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신도시란 기회의 땅이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한 방을 위해서 신도시에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TV나 뭐 이렇게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뭐 주식 했다더라, 뭐 해가지고 돈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도시 분양한다 그러면은 뭐 200대 1이니 300대 1이니 이런 걸 갖다가 언론에서 막 부풀려가고 보도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만 소외돼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잘 보면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 매일 우리 9시 헤드라인 뉴스에 보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5억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5억이라더라. 35억이라더라. 굿모닝 게이트처럼 선분양 이 사건이 이런 큰 이제 3,700억 정도의 이런 사기 사건이 난 것처럼 그 정치권에서 2005년도에 후분양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제도를 하나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처럼 파지티브 규제 이거 이런 것만 허가해서 홍보를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좀 강하게 규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씩 이제 마음이 놀라는 게 상가가 지하철하고 역세권인데 1분 거리래요. 와. 달려서 1분. 비행기로 가야 돼, 1분이에요. 비행기로 가서. 그런 것들은 과장 광고잖아요. 예. 욕심이 많았고 자기가 그냥 자초한 일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른바 그 약자 책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성희롱이나 어떤 그런 범죄가 일어나도 네가 짧은 치마 입고 나간 거 아니냐.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네가 욕심 부린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방식의 사고 방식이 계속 퍼져버리면 강한 악을 계속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과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니스커트하고 이건 자유의지랑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욕망이 문제죠. 그래도 피해를 보니까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줘야지. 지금 제가 요리 중입니다. 조금 들어주시죠. 좀 들어줘요. 왜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왜냐하면 이런 욕망들은 사람인 이상 계속 이런 욕망을 가진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을 만들거나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거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 나한테만 준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이 나누고 좀 뭔가 상식적인 방식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재료를 배달한 사람 입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제가 가봤더니 그 CGV가 있던 그 건물 제가 다녀온 그 건물 분양 피해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상가 명도 바꾸고 또 그 안에 전문 MD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일어나자 약간 그렇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 주방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막 노후자금 다 투자하고 사조대팔촌까지 가족들 다 투자하신 분들 있거든요. 네.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제대로 된 규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이렇게 큰 피해는 정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산이라는 땅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넓지가 않아요.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우리하고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일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제 지인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요. 찾아보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의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큰 사건일수록 방방 높으니까 안 맞을 우리 그때 일본하고 소송할 때도 마찬가지였죠.